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암 치료하면서 사실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혹시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두려움, 감정, 이것 아닌가요? 자,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 치료하면서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각 상황마다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동요가 돼요. 그리고 감정이 그 상황에 따라만 동요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매일매일 그 감정하고 씨름해야 되는 게 우리 암 환자분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또 중요한 게 우리 암 환자분들의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죠. 암 환자분들이든 또는 그냥 다른 분들도 우린 항상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가 중요해. 우리 암 환자분들도 긍정적으로 마인드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서 내 감정 상태를 평안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이 마인드가 바디랑 연결되어서요. 이 마인드가 결국 우리 바디, 우리 암 환자분들의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명령 내리고 영향을,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학 용어로는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요. 마인드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요. 이 마인드 바디 컨트롤은 실제로 독일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치료 요법이기도 합니다. 마인드 바디 컨트롤이 왜 중요하냐? 그한 가지 이해가요. 자, 우리의 마인드가 얼마나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냐면 만약에 어떤 분이 장미꽃에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다가 장미 조화 한 다발을 갖다가 얼굴 앞에다가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조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온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대요. 자, 그 이유는 알러지, 장미 알러지가 있는 그분의 머릿속에서 조화를 보더라도 머릿속에서 이미 아, 저것은 장미꽃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인드가 그렇게 규정짓는 순간,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와 호르몬들은 아, 저것은 장미꽃이라 여기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내가 마인드, 우리가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그거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 암 환자분들의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우리 바디, 우리 암 치료하는 이 바디,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암 치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 바디 컨트롤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마인드를 컨트롤할 때 자꾸 다짐. 아,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나는 잘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걸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인드도요. 운동에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인드도 훈련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운동처럼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훈련하는 거다. 마인드는 훈련하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운동처럼요. 매일매일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컨트롤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마인드 바디 컨트롤은 하루 중에 어느 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 매일 밤에는 항상 하시면 좋아요. 시간을 10분을 가지고 한다. 자기 전에 하면 가장 좋다. 낮에 어느 때든 하셔도 좋다. 자, 그 다음 마인드 바디 컨트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다. 두 번째, 언어를 통해서 내 신체 구석구석을 컨트롤해 주는 거다. 세 번째, 언어를 통해서 내 신체 구석구석을 컨트롤해 주는데, 어떻게 컨트롤해 주는 거냐면, 릴렉스. 이완시켜 주는 거다. 자, 이거를 밤마다 10분씩 훈련하는 거예요. 자, 방법은요, 자기 전에 누우시잖아요. 이제 누운 상태에서요, 눈 감고 입으로 조용히 대뇌어도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셔도 돼요. 자, 머리부터 해서 내 온몸의 구석구석을 지정하면서 내 몸은 편안하다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머리부터 시작하면요, 내 머리는 편안하다.
내 머리는 편안하다. 이걸 5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뇌이면서 머리를 긴장하고 있는 거, 꽉 조이고 있는 거를 다 풀어주는 느낌으로, 릴렉스 시켜주는 것처럼 내 머리 근육을 확 조이고 있는 것들이 항상 많잖아요. 이거를 확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내 머리는 편안하다. 내 머리는 편안하다. 5번을 되뇌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오른쪽 어깨는 편안하다. 나의 왼쪽 어깨는 편안하다. 나의 오른팔은 편안하다. 나의 왼팔은 편안하다. 나의 심장은 편안하다. 나의 심장은 고요하다. 나의 호흡은 편안하다. 나의 배는 편안하다. 나의 오른다리는 편안하다. 나의 왼다리는 편안하다. 자, 이렇게 내 몸의 신체 구석구석을요. 자, 5번씩 되뇌이면서 그 부위를 생각하면서 그 부위에 모든 근육들, 힘줄들,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이완된다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내 몸을 완전히 이완시켜주는 훈련을 하는 게이 마인드 바디의 컨트롤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주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온몸에 긴장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우리 암 환자분들 가슴 속에서 막 응어리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또 힘든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지금 암 치료하면서 여기저기 안 좋은 분 것도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손이 저린 분들조차도 손가락 하나하나를 지정해 주셔도 돼요. 나의 오른쪽 손가락들은 지금 저리지 않다, 평안하다. 자, 이렇게 지정하면서요, 자꾸 머릿속으로 내 몸을 지정하면서 훈련시켜 주는 게이 마인드 바디 컨트롤입니다. 자, 이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몸 이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치료 요법으로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통 감기에 걸리든 어떤 몸이 안 좋든 이 마인드 바디 컨트롤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증상들이 완화되고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거를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암 치료하는 부위조차도 자, 지정해서 그 부위가 치료되는 거를 계속 훈련하실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치료 효과가 자, 이걸 하는 분이 하지 않는 분보다 훨씬 좋아서 이 치료를 같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좀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밤마다 막 잠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마인드 바디 컨트롤 이용해서 내 마인드가 내 몸의 온 구석구석을 이완시키면서 편안히 잠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암 치료하면서 부작용 오는 것들도 완화시키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영상 보셨다면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확장시키면 낮에 어느 때든지 뭔가 내가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그냥 바로 앉아서 시행하시면 돼요. 나의 마음은 편안하다. 나의 심장은 고요하다. 나의 호흡은 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요. 내 몸, 신체 반응을 컨트롤해 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암 치료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큰 효과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시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분한분 오늘도 응원합니다. 화이팅!